특집 모십니다. 지난번에 추츠우메 사탕 깨고 끝냈는데요. 오늘은 여기 어디야? 평원 변두리 마호관에서 게이드 쪽 방향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지저 맵이 거의 한10%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서 지저로 갈까요? 게이트 갔다 가도 될것 같긴 한데, 일단은 하이라이성부터 하면은 너무 빡셀 것 같고, 아니면 여기 미로 세 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. 여기가 지금 안 켜져 있어서 좀 번거롭겠구나. 일단 게이트 캐니언 조망대로 이동하겠습니다. 와이타워 가려고 했는데, 저기 조망대에서 날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추운가 보네요. 자, 바지 여기 있다. 해줄 수 있는 게 바지밖에 없죠. 저 마을인 것 같고. 되고, 자, 이렇게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. 아, 저기 연기 보이네요. 그리고 앞쪽에 땅도 있습니다. 츠라카미카의 사당 바로 들어갈게요. 왜 글로 가? 게드 마을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텐데. 숨겨져 있는 절. 뭔가 숨겨 있나 보네요. 뭐 이렇게 붙이면 되고. 상자는 어딨지?
비교가 안 되네요. 이런 배상 제가 못 먹는 건가? 저 위에 있을 것 같은데. 답이 없네. 괜히 뺐네. 나쁘지 않아요. 튼튼한 하나 생겼습니다. 자, 지금 원래 리베리코인가 그거 써서 했으면 되는데. 저걸 떼버려가지고 미사일 쓰고 올라갔었습니다. 바로 나갈게요. 취인 네 번째 사당. 저게 이렇게 써 있는 건 뭐지? 자, 저 맞구나. 게드 쪽에 있는 마오칸 도착했습니다. 고고버섯. 안쪽에 뭐 들어가나? 하나 빼서 한번 부숴보고. 화살이 나오네요. 화살이 안 나오면 화살이 안 나오면 부질러려고 했던 화살이 나와버렸어요. 자, 미니 챌린지고요. 이건 그냥 안에 박스 다 부셔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뭐 부수적으로 아이템이 나오니까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. 보시고 있죠? 여기 마구간도 태점? 거리 계획이 없죠. 미니 챌린지 하나 끝났네요. 쓰레기네요. 열심히 얻은 아이템이 쓰레기였습니다. 자, 이건 깼는데 얘기라면은 자, 그림을 자,
무게 챌린지 두 개 받았고요. 캐드 고지 정상 안경 바위 상공 일단 마오깡 끝냈으니까 지저에서는 여기 갔었는데 지금 안 갔네요.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어차피 지금 아래 내려가도 어중간에 끝날 것 같아서 케이드 마을로 가는 걸로 할게요. 워낙 무계약으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 이리저리 하네요. 참고로 마을은 사막에서 못 달리죠. 그래서 데리고 올 방법이 없어요. 자, 화살도 회수할 수 있는 찌리찌리 고르츠. 여기도 코르브가 있네요. 버사. 아. 아. 어차피 가도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의미가 없거든요. 좀 뭐지? 수박인가? 아, 썬룩메론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수박이죠. 일단 코르고를 듣고 가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버리는 걸로 버려. 좀 뜨거운 데다 버려야 되겠어요. 나가면 이제 더워질 텐데 아직 새벽이라 그런가? 안 덥네요. 10짜리가 제일 일심의 활이라 그런가? 집중이 엄청 되네요. 나비도 있었네. 여기가 카라카라 바자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건 상관없구나. 근데 계속 걸어 다녀야 돼서 안 데리고 온 게 잘한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썰매 타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. 자, 마야 타타의 사당 도착했고 들어갈게요. 여기 뭐지? 미끄러지는 것. 미끄러지는 거는 뭐 썰매인가요? 이 중에 하나 타고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. 올라는 가겠죠. 자, 뭐 대충 여기까지 넣고요. 못 올라가.
자, 엄청나게 넓은 맵이 나왔는데 설레. 붙이고 대충 붙였더니 이런 불상사 안 닿네요. 얻어서 뒤에다 붙여주고 됐다. 이제 타면 됩니다. 보물상자가 저 위에 있는 것 같네요. 떨어지기 싫다고요. 오, 위험해요. 오, 빡세구나. 나무 화살 얻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설매를 하긴 나의 울트라한테밖에 안 쓰게 하네. 오씨, 떨어질 것 같아. 엄한 걸로 퀘스트를 깰 수도 있으니까. 이게 뭐 보라색 저거 막아버렸어요. 못 가네. 자, 이제 나갈까요? 이번 사당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. 자, 카라카라 바자일 건데 사람들이 별로 없 없어 보이죠? 서방, 정렬 데코레이션 하나 받았고요. 용이다. 필로 드래곤이네. 필로 드래곤은 계속 보이네요. 폭탄으로 깨지나? 아이고, 멀쩡하네요. 그냥 해봤습니다. 뭔지 몰라요.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. 기부도가 나오네. 기분 나쁜. 탑이라서 텔이 오랜만에 보이죠? 계속 보이긴 했지만 바자의 우물.
기계처럼 보이는데 기계가 맞았고 동굴로 연결되네요. 대포공봉 좀 쓰자. 이런 녀석은 들어서 던지면 되고. 호박잔치. 나무꽃 지갑에 들어갔지. 자, 일단 왼쪽부터 가볼까요? 지하 느낌인데 이쪽에 뭔가 있나 보네요. 못 나가게 하네. 떨어지는 구멍을 봐서는 저기가 입구 같은데. 위치가 표시 안 되죠. 다시 들어갈게요. 새 소원이라는 동굴 이름을 아까 보긴 했는데 얘를 깨는 게 날려나? 가시철구 해머가 빛을 발하는 순간 양성검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대포 쓰죠. 배터리 엄청 느리게 차네요. 배터리 차는 동안 철구로 보시고 자 앞쪽에 좀 커본 것 같은데 깨지죠. 맥스 트러플 나뭇가지 붙이면 되나? 배터리가 없어요. 나무 에너지는 뽑기에다 쓸거라. 세번째 조금 깨졌네. 아직도 덜 깨졌네요. 이쪽도 검은거 같고 여기를 먼저 깨야 되겠구나. 나중에 폭탄으로 깨다 보면은 폭탄 소비의 순위가 동굴에 벽돌키가 돼서 검은 벽을 폭탄으로 깨겠다고 생각하는 게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일단 재료는 많아졌고
상도 배트 써서 돌았습니다. 깜짝이야. 쓸데없는 녀석이 있었네. 확실히 일심의 말이라서 중대는 모르는데 너무 쓸데없이 중대요. 아하, 옆엔 별로 깰 이유가 없어졌네요. 지금 같은 위치로 들어오는 돌이라. 그래도 뭐 기분이 찝찝하니까 잡다 드디어. 자, 안 뚫리네. 그래도 안 뚫렸어요. 나뭇가지는 필요 없고. 녹슨 병사가 이렇게 될 것 같고. 저 하나짜리죠? 그래도 이렇게 해야 좀 혹시 다른 데인가?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좀 없애주죠. 그러면은 동굴 다 뜨는 것 같고 카라카라바자로 올라가자. 이건 뭐야? 아, 해적을 피해 사막까지 오다니 대단한 신분이네. 요. 아. 오. 아. 자. 저 구슬을 어떻게 뺐지? 일단 지금은 필요 없어요. 자, 일단 정면으로 가는 거고요. 뭐 게드마을 지금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가보도록 하죠. 앞에 기부도가 나타났습니다.
나올 때도 키보드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오카리나 할 때부터 나왔나? 미라처럼 생긴 애들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다 키보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사막의 콜라젠트 미라 일단은 맵이 사라져서 볼 수가 없고 잘 모르겠고 상승 기류가 보이면 타고 올라가면 돼요. 일단 이쪽 방향일 것 같긴 한데 이때는 지저에서 방향을 봐도 됩니다. 화살표가 안 나와서 좀 그렇게 갔다가 조금으로 이동했을 테니까 걔들 유적이 보이는 걸 보면 너무 위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족장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화이고 また皆を守れぬ。リンク。驚いたな。そなた、いつも突然やってくるんだな。Oh.